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U+입니다. LGU+의 테마는 5g/6g 양자암호통신 통신 스마트시티 디즈니 플러스 스마트홈 오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비아어 가상현실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메타버스 전자결제 핀테크이 가 있습니다. LGU+은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2022년 2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897만 명임.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음. 무선 서비스 점유율은 2021년 말 24.7%에서 2022년 상반기 25.2%로 뛰었음. AR/VR, 프로야구, 클라우드 게임 등 5g 콘텐츠를 강화 중이며 IDC 신규 센터 구축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이비즈,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 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 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 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g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5g IPTV 가입자 증가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일회성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예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무선, 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부문의 안정적 성장, 대작 영화 개봉에 따른 BOD 판매 증가, 일회성 비용 제거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LGU+의 시가총액은 4조 6,71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U+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1위입니다. LGU+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4순한 주입니다. LGU+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U+의 퍼은 7.30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65원이고 추정 EPS는 155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18,4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8,03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62억 원, 8,862억 원, 9,79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388억 원, 4,781억 원, 7,242억 원입니다. LGU+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2.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U+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U+의 종가는 1700원이며 주가가 LGU+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U+의 종가는 1700원이며 주가가 LGU+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LGU+는 거래량 82만 4200에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85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만 282주, UBS에서 15만 359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5만 2400두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529주, 하나증권에서 4만 39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1만 1820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8만 2701주, 키움증권에서 6만 752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6784주, CS증권에서 6만 3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